안녕하세요라는 얘기에 박수 대신 안녕하세요가 온게 7년 만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다니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외교부 지구 청년 토크콘서트 사회를 맡은 최효종이고요. 참이 오늘 저도 이 행사가 좀전 낯선데요. 정말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청년 해외 지원 정책들 중에서 청년들의 관심 높은 사업들을 소개하고 멘토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오신 분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많은 이 방송 녹화와 똑같이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해요. 검색창에 외교부 페이스북을 치시면 생방송 라이브 모파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시청을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친구가 오늘 바쁜 일정으로 못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외교부 페이스북을 치고 라이브 모파를 시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네, 지연이 벌써 네 그렇게 많이 네 한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뭐좀 이렇게 좀 앞으로는 좀 사이트를 좀큰 걸로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분들에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뭐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분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이재영 정책 홍보 담당관님께서 나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교부하고 외교부 산하기관 중에 코이카, 그리고 국제기류재단에서는 우리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워킹홀리데이,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인턴십, 그리고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같은 여러 가지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해외에 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워킹홀리데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은 항공료라든가 체재비 같은 그런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용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청년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그 사업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정보가 좀 종합이 안 되고 또 본인에 맞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 외교부에서는 이걸 한번 모아보자. 모아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구청년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청년은 이제 그 해외로 나가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한국 청년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 여러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국 청년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쪽에 완전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눠드렸던 이런 자료, 여기 보시면 그 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턴을 가려고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그리고 또 국제기구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구분을 해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 어떤 지원이 있고, 또 얼마나 그런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지구청년 홍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청년 홈페이지 해가지고 지금은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배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사업 정보도 있고 그 경험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한테 맞는 게 뭐냐?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재영 정책 홍보 담당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 담당관님이시면 이제 홍보를 정말 담당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지구청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좀 전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좀 낯설었거든요. 네, 하여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또 제 나이 또래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요 근래에 저도 이제 행사를 꽤나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관공서나 국가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의 눈빛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굉장히 눈빛이 조금 사실은 뭐 강제로 좀 동원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한 경우는 오랜만이에요. 저 약간 이 희열을 좀 느끼거든요. 네, 하여튼 정말 이게 뭐 저는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하여튼 너무나 즐겁고요. 네, 뭐 제가 조금 더 인기 스타였더라면 제가 발 벗고 나서서 많은 홍보를 해드릴 텐데 한계가 있다는 점. 네, 갑자기 이제 뭐 분위기 전환 겸 이제 제 꿈이 뭐냐면요. 이제 저는 이제 방송 활동을 이제 좀 접고 약간 파워 블로거나 약간 어떤 SNS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뭐 이회수 선생님이라던가 지금 민정수석이 되신 조국 교수님이던가 이렇게 약간 방송을 접고 그런 사람이 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 어떤 가감 없는 제 소신 발언도 하고 제가 언젠간 그런 위치에 되면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얼굴도 잊지 않고 그때는 다른 부서로 옮기실 수도 있겠죠. 네, 홍보 말고. 네,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눈빛이 너무 네 밝고 네 아 좋습니다. 저를 그렇게 해맑고 행복하게 봐주는 남자분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원래 좀 웃는 상이신가요? 아 한번 일어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진짜 한 번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어떤 이런 주제하고 근데 이분이 표정이 아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벌써 지구청년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런 사람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따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으다가 이따가 뵐게요. 네. 네. 아. 자, 우리 오늘 그 정말 뭐 주저리저리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오늘 그 예비 지구청년이라는 표현이 여기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리 여러분들보다 먼저 정말 지구청년이 되신 우리 선배분들을 모셔봐야겠죠. 오늘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또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지구청년분들을 한번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구 하면 여러분들이 청년 네, 이렇게 한번 아, 정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구 네 조금만 더 크게 네 원래 이런 행사는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인사 고과에 반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하면 우리 선배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나와주세요. 네, 우리 꽃미남 배우 우리 송재희 멘토와 우리 멘토단들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 네. 자리는 뭐 편하신 대로, 네. 해주세요. 음악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빵,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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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아, 정말, 어우, 다 저기 같아요. 아, 다는 아니고, 하여튼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연예인 같아요, 네. 다는 아니고요, 네. 그, 먼저 우리, 아, 정말, 너무 멋있죠? 네, 우리 송재희 멘토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또 크리스천이자 또 그 얼마 전에 그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데 로사모라고요. 네, 로봇과 싸우는 모임 대장. 네, 배우 송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온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봉사단 1기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으로 온두라스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돌아온 양희수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재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JPO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국 방콕에 있는 UNEP, UN 환경계획에서 근무하다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한 분 한 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송재희 멘토께서는 뭐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영화 뭐 각종 활동에 바쁘실 텐데 네. 어떻게 그 해외 봉사 멘토가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제가 멘토인지 몰랐고요. 여기 와갖고 멘토셨고요. 네. 일단 뭐 이 네 분 소개를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경력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국제협력기구 코이카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DR 콩고 또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해외 봉사를 네,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코이카 홍보대사를 하게 된 그것도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요? 네, 네. 이따 10분 동안 말하는 것을 다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거 듣는 것도 저희가 또 기가 막히게 우리 밝은 미소로 들어 드리는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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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처음 듣는 것처럼 저희가 한 명 깔아 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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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뭐였죠? 네.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 계기가 네. 네. 계기가 한 4년 전쯤에 네. 갑자기 제가 그 행복하지가 않았었어요. 아 이게 되게 포인트인데 이따가 네. 할 거예요. 하여튼 네. 행복하지가 않을 때 네. 행복하지 않을 때 갑자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저기 해외 거기까지 봉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기까지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면 거기까지 그렇죠, 네. 네 거기까지 하고 맞았어요. 나머지는 네. 저희가 이따가 우리 좀 강연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미 네. 그 가슴이 뭉클해지죠. 네, 행복하지 않았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추측이 되면서 네, 네, 네. 우리 김혜정 멘토님께 또 네. 질문을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네, 어디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신 건가요? 영국 맨체스터로 다녀오셨는데 아니 그 또 거기서 또 재밌는 일들이 또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1년 동안 다녀오면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네, 재밌는 일들 역시 이따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혜진 멘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해외 봉사로 참 다양한 곳을 다녀오셨는데 뭐 이렇게 뭐 기억에 남는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네, 네. 마이크. 네. 네. 가장 뭐 해외 봉사는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인도 최근에 갔다 온 인도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왜냐면 소랑 정말 함께 했거든요. 도시 한복판에 소들이 다니는 네. 걸 체험한 색다른 경험? 네. 네. 아주 정말 색다른데요. 네. 알겠습니다. 힌두교기 때문에 그죠? 인도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양희수 멘토님. 네. 이 앞에 마이크가 있고요. 네. 그 중남미 기구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죠. 네. 아니요. 그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사실 그 기준만 맞추시면 네. 그 후에는 그닥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진 기준이 이 커트라인이 조금 높지 않나요? 아닙니다. 네. 네. 대충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제2외국어 스페인어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영어 성적. 뭐 기본인데요. 네. 기본, 네,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네. 네, 영어 성적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네. 그 외에는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생이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뭐 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네. 네. 우리 박지현 멘토님, 네. 제가 말이죠 질문을요. 뭐 제가 즉석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써 있는 대로 드리는데도 이분들이 연기가 상당하네요. 마치 의도 안 된 질문을 제가 짓궂게 하는 것처럼 표정을 네, 다 지어주시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네, 그죠? 네, JPO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멘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못 배우신 거죠? 네, 아니 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네, JPO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얘기가 돼 있는데 하게 된 계기 이 뭔가요? 네.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네. 혹시 지금 행복하신 분들 계시면 돌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너무 즐거우신 분 가세요, 집에. 네. 네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끝이에요, 끝. 네, 네. 이따가 말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곧 더워질 겁니다. 양복을 딱 이렇게, 네, 차려입고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한 분씩 이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어떤 반전 스토리가 있을 법한 우리 송재희 멘토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본인의 경험담과 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서요? 여기서 하면 되나요? 제 마음대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송재희라고 아까 인사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5년 전에 해를 품은 달이라는 엄청난 네, 엄청난 드라마에서 또 엄청 많은 갑자기 임시완군에서 제가 딱 되면서 엄청난 욕을 먹고 네. 그 이후로 그 욕 때문인지 네. 그 드라마 활동을 계속 하다가요. 작년쯤에 너무 우연찮은 계기에 뭐 해피투게더 라디오스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서 최근까지 그 TVN 시간을 달리는 남자라고 소통 간의 네, 대화를 하는 아니 그 세대 간의 소통을 하는 너무 떨려갖고 지금 말이 코로 나오는지 입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그런 프로를 했었고요. 제가 역시 오늘 뭐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는 어떤 뭐 웃기려고 잡은 건 아니고 역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연찮은 기회에 우연찮은 시간에 아프리카 DR 콩고에 가서 해외 봉사를 했고 또 그 후에 코이카 홍보대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홍보대사가 돼갖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어갖고 예,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아니 그 엄청난 프로를 아무도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종영이 되긴 했지만 네. 그 프로에서 제가 그 요즘 예능 대세인 최민용 그 형한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좀 짓궂게. 형 행복하냐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진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해요? 행복하시면 네. 저 다 옆 건물로 예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 4년 전에 아프리카 DR 콩고를 가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4년 전이면 제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제 얼굴도 알리게 되고 많은 욕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 후로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갖게 되게 해준 작품이었고 또 한창 드라마에서 그때 뭐 일 저녁 일 드라마에서 주연까지 맡으면서 되게 행복해야 할 때였는데 이상하게 돈도 좀 벌고 직업도 생기고 뭐 차도 생기고 모든 게 좀 갖춰진 것 같은데 일단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즈음에 아프리카 DR 콩고로 한번 봉사 활동 겸 촬영을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막 동물들 막 달리고 있고 막 쫙 비행기 떨어지면 뭐 옆으로 막 사슴 보이고 기린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뭔가 덥고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땀도 흘리고 또 뭔가 이 주는 입장이 돼갖고 뭔가 이렇게 주면서 약간 선함의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면 또 막 행복할 것 같고 해가지고 오케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딱 떠났습니다. 그때 연예인 두 분 정도 하고 뭐 의사분들이랑 몇 명이랑 해갖고 17박 18일 정도의 일정으로 갔어요. 비행기로 한 20시간 정도 이상 걸리고 일단 도착한 아프리카 DR 콩고의 수도인 킨샤샤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마을들은 오프로드로 만 3일 정도 계속 달려야지 갈 수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뭐 의사들이 있었으니까 간단한 의료 봉사도 하고 또 뭐 학교가 있으면 개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뭔가 주는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들었고 그 이상한 생각이 제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뭐였냐면요. 저희 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살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건 삶의 수준이 되게 높아진 것 같잖아요. 의학과 문명과 교육과 산업의 발달 발전으로 저희는 평균 80년을 살아요. 그리고 너무 잘 살게 돼갖고 이제 다른 나라까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교육과 문명과 의학과 같은 이런 거의 부재로 그들은 평균 40년밖에 못 살거든요.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못 사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의 표정이 우리 잘 사는 우리보다 훨씬 밝다. 왜 이 사람들은 밝지? 저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애들 만나면 애들이 인사도 안 해요. 요즘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표정이 좀 썩어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근데 거기 애들은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밝아. 애들만 밝은 게 아니라 어른들도 밝아요. 이게 뭐지? 그 봉사활동 가기 전에 저만 해도 처음에 그렇게 배우가 되고 싶고 그렇게 TV에 나오고 싶었는데 돈도 생기고 차도 생겼는데 왜 난 안 행복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봉사활동 갔다 와서도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언뜻 생각난 게 제가 그 전에 로사모라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로사모. 로봇과 싸우는 모임. 여러분 오늘부터 아셔야 돼요. 로사모. 로사모 한번 외칠까요? 로사모. 네, 감사합니다. 로사모를 제가 혼자 만들고 회원이 저 혼자였었는데 그걸 만들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사모. 로봇과 싸우는 모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이런 거를 보면서 뭔가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대부분의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 이런 것 대부분 내용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내용들이에요. 공격하고 되게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왠지 그게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스마트폰. 전에는 뭐 휴대폰에 이런 전화번호 기억 장치가 있기 전에는 저희 스스로 기억을 했었죠. 전화번호 20개.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다. 저 옛날 사람이니까. 저 때는 전화번호 기억하는 장치가 없어가지고 직접 외웠었어요. 아, 기억력에 공격을 당했구나.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요. 옛날에는 기다리면서 약간 그리움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도 없어지고 우와, 감정도 공격을 당했네. 아, 그때 든 생각이 우리가 처음에 로봇을 왜 만들었을까? 어떤 시스템을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직업을 왜 가질까? 우리가 이 제도권, 자본주의라는 제도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난 왜 배우가 되려고 했을까? 결국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은 행복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가 되면, 배우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우리 나라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복은 잊어버리고 그 시스템이나 그 제도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직업에 욕심만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로봇이라는 건 결국 인간을 위한 선한 마음으로 만든 어떤 제도 이런 건데 나의 컨트롤이나 처음에 그것을 생각했던 선함 혹은 행복 이런 목적을 잃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구나.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실 우린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또 눈앞에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제도권 안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한 그리고 그 욕심에서 딱 본 거야. 인간들을 약간 경쟁시키면은 경쟁에 빠지게 만들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처음에 생각했던 것 경쟁을 부추겨가지고 어떤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말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로사모 비록 회원이 저 혼자고 저 혼자 대장이지만 저는 가끔 SNS 금식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SNS 말리지 않으려고 해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우리 그냥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걸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이런 거 말린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40일 SNS 금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해요. 이런 로사모로서 이런 활동도 하는데요.
이런 롯사무 저 같은 특이한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해외에 나가서 약간 떨어져서 한번 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약간 이렇게 고착된 우리 제도권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한번 보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저는 그 후로 이 롯사무 활동과 또 이런 활동을 해서 코이카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그냥 나가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만 돼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서 한 10분짜리 랩을 들은 것 같아요. 되게 멋있네요. 인간이 왜 달라요. 확실히 이제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은 확실히 수액이 있어. 정말 그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저 사람을 도울까?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과연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저런 선한 일을 할까? 이런 게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나 한번 남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야. 이런 정말 그냥 자기 이기적인 행동도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우리 김혜정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되게 멋있는 사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만 이렇게 셀카로 좀 다르죠? 죄송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좀 정보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하나? 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가 좀 진솔하고 여러분들께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경험을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해외를 나가시기 전에 뭐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 같아요. 적응이라고 하면 언어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문화적인 부분 또 생활하는 부분 정도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을부터 말하면 저는 적응을 아주 잘 하다가 왔어요. 근데 적응을 어떻게 잘 했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절대 저 혼자 적응을 잘 했어요 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면 정말 크고 재밌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친구를 거기서 만나서 작게는 뭐 친구 결혼식, 영국 결혼식도 가보고요. 뭐 영국 가정집 바베큐 파티도 가보고 큰 일로는 뭐 제가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꾸려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라디오 방송도 해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홈리스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약간 집 사기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당할 뻔해가지고 막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친구가 와서는 그냥 우리 집에서 살아 이렇게 해서 집도 나중에는 거의 아주 좋은 집에 공짜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저 혼자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나는 되게 소심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잘 사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세상 소심하고 누구한테 가서 말 잘 못 걸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그쪽에 가시면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어딜 외국에 가시면 그들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다인종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뭐 친구가 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더 친구가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가서 안녕 막 나랑 친구할래? 막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와서 너 새로운 애야? 라고 물어보면서 어디서 왔어? 뭐 하다 왔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줘요. 저는 정말 고마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저랑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싸이와 빅뱅입니다. 다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정말 한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싸이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한 명도 없었고요. 아직도 클럽에 가면 빅뱅 노래가 나와요. 다 같이 말춤을 추고, 또 K-POP뿐만 아니라 K-드라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뷰티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거기에 환희편에 나가서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노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해서 음치로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뜨거든요. 그런 거를 같이 보면서 약간 저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웃고 막 그렇게 떠들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막 방송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경험이나 한국에서 느꼈던 거, 가치관 같은 거 얘기를 하면 금방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를 만들면 정말 여러분도 값지고 어마어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질문 시간 얘기하는 걸로 하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는 저 후배도 이거 워킹홀리데이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 친구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면 아마 결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 한류 열풍에 관해서 굉장히 놀라운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이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좀 얼굴을 좀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대한민국 남성분들 중에 30대 초반, 20대 후반 남성분들 중에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가 저랑 비슷한 안경을 쓰고 저랑 비슷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현지인밖에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이버를 켜서 최유종이라고 친 다음에 이게 나다. 그래서 해피투게더나 이런 데 나왔던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입장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안경 쓰고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저라고 저를 도용하셔도 괜찮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UN 봉사단 김혜진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넓고도 좁은 21세기 지구청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특별 PPT를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웠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정치학과 전공하신 친구분들 있으신가요? 고민 많으시죠? 저 또한 살짝 3주 동안 외시도 공부하고 아이리스가 한창 방영했을 때 국정원 학원도 다녀봤습니다. 참 많은 도전을 한다는 건 뒤돌아보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되게 너무 뻔한 제목이에요. 당연히 세상은 높고 SNS라 이렇게 ICT가 활발히 이렇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대에 당연히 세상은 넓고 좁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 정체성 그리고 이 글로벌 월드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과를 전공했는데 정치하면 너무나 진로들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분야 좀 세부적인 전문 분야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 와중 이렇게 자연재해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각 나라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 나라의 그 어버나이제이션이 되고 도시화 됐을 때 제대로 건축 같은 것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 뒤에 여파 또 그 외에도 이게 국가 간 원조 재해가 터졌을 때 원조를 어떻게 주는지 등 또 아니면 그 경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나만의 스페셜티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듣고 많은 실패 앞에 말씀드렸죠. 전 끈기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고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한 뒤 이쪽 분야를 좀 더 살리자 해서 국내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쪽 대학 논문도 이런 분야로 쓰게 됐고 마침 국내에 재난관리 전문으로 하는 기구가 들어와서 같이 국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다 행복하지 않으셨죠? 저 또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니어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내 상사 이렇게 내조하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좀 한국을 탈 한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UN 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을 듣고 친구가 너 한번 레지스트레이션 해봐. 거기 프로필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너의 그 백그라운드를 맞으면 연락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그냥 이제 온라인에 제 양력을 간단하게 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 외교부에서 감사하게도 UNDP, 인도에 있는 UNDP 재난관리팀에 딱 TO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따라라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봉사활동 한 느낌 아니지 않나요? 좀 찔려요. 많이 놀았어요. 그래서 청년 봉사단으로 이제 뉴델리에 있는 인도를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해주고 싶은 거는 저한테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봉사활동 했다기보다는 되게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던 느낌이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친구들은 저는 이제 인터내셔널 UNB면 그 외에 각 인도의 친구들, 저희 또래가 각 환경, 뭐 거버넌스 등등 여러 분야에서 저희랑 비슷한 꿈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며 시간을 지낼 수 있었고요. 뭐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 또 UNB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면 공부할 기회도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어서 또 다른 해외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석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 함께했던 그 인도 UNDP 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봐봐요. 저도 결혼식 갔다 왔어요. 나마스테 하고 참 볼리우드를 느끼며 제 시야를 좀 넓힐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청년 봉사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앞서 2년 정도 경력이 있었는데 큰 꿈을 갖고 갔어요. 아, 나 가면 정책 좀 하나 만들 수 있고 나 실무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좀 한국 사람으로서 되게 영향을 끼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가니까 저의 상사는 예진, you're still young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 28살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됐고 특히 인도는 아시아에서도 되게 정말 취약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재해가 터진 현장에 방문할 수도 있었고 또한 어떤 유형들이 터졌는지 배울 수 있어서 됐고 저한테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가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아무리 개도국 잘 사는 디벨롭드 컨트리들이 잘한다 해도 각 나라의 각 문화에 맞을 수 있는 대처 능력 우리가 좋다고 항상 모든 거를 현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중구난방으로 좀 도망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전공도 다양하고 하고 싶은 꿈도 많고 되게 다양하신데 그러면 과연 지구 청년이 가져야 할 소양이 뭔가 무엇을 했던 꼭 그게 이런 뭐 국가 관련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패션일 수도 있고 문화계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걸 돈을 못 받는다 해도 내가 당장 사람들이 날 인식하지 않고 recognize하지 않는다 해도 그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명감 그리고 제가 좀 힘들었던 거 나는 항상 눈에 띄고 싶은데 나 잘났는데 그러면 절대 힘들지 않을까요? 팀워크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좀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당연히 뭐 추진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점점 그걸 내로다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전문 분야를 찾아가는 여정을
이런 해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막 영어를 되게 잘해라 뭐 프랑스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랑 뭐 바디랭귀지를 통하든 아니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하는 그 눈치 있죠. 눈치를 잘 소통하는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발표를 다음 알리바바 회장님 마원의 이 좀 조언으로 맺고자 해요. 우리 다 젊은이잖아요. 젊은이는 모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열정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구청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진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우리 중남미 기구 인턴 경험을 하고 온 우리 양희수 멘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중남미 지역 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으로 온두라스에 위치한 이베로 아메리카 기구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하고 돌아온 양희수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나는 꼭 해외 취직을 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그 파견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어서 운이 좋게 6개월간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준비하는 기간에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되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여러 강연을 다니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전에 말씀해 주신 분께서 전문성을 갖추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큰 목표와 확고한 어떤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우선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작게 세분화해서 한 단계씩 세분화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지역의 교육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고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파견 프로그램이 그런 의미의 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작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UNDP라던가 아니면 코이카 또 제가 가장 애용하는 사이트가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서칭을 하고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보를 얻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우선 정하시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관련된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해외 진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거나 할 때 이걸 내가 해도 될까? 이 자격 조건에 내가 맞는 걸까? 나는 아직 이 정도 지원할 능력이나 역량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시지 말고 우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먼저 질러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 지역에 항상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중남미 지역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조건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도저히 도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네 번 정도는 그냥 그 공고 올라오는 것만 보고 아 이번엔 안 돼 이번엔 안 돼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흘려보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서류 지원에서 탈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 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합격을 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서류 탈락을 했으니 절대 합격할 일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포기를 했다면 아마 그런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먼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내가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어떤 일에 도전을 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좀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담감을 느끼시고 막 아 이거 안 되면 뭐 어떡하지 만약에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고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는 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시고 네 그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원하는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질문 시간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전 등록할 때 가장 관심 있는 정책으로 뽑혔던 분야가 바로 국제기구 진출 관련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실 박재윤! 박재윤!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윤이라고 하고요. 뭐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전혀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왔고 경험을 좀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JP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이제 근무한 한 3년, 4년 정도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JPO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저도 밤새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인데 외교부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역량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2년 동안 선발 과정이 조금 이제 바뀌긴 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2년 동안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국제기구에서 정직원으로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계속 이제 자기 커리어를 이제 쌓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혜택도 받았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 혜택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꼭 지원 찾아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국제기구 UN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꿈꾸고 있지만 이거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뭐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계속 이제 뭐 JPO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도전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공계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학교를 나와서 뭐 취직을 하면 국제기구는 정말 저 아래 리스트 아래 있거든요. 뭐 대부분 다 국제기구에 가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연계가 되는 기구들도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국제기구에서 일해 보는 건 어떤 경험일까라는 정말 100가지 생각 중에 하나 정도 해볼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뭐 그렇게 지나갔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환경 쪽 이제 최종 학위는 이제 환경 쪽 공부를 했는데. 환경과 관련된 제 일을 계속 해왔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기업체에서 이제 기업체 연구원, 엔지니어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환경과 관련된 뭐
아주 지역적인 작은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궁금증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아, 근데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건 정말 어떤 걸까?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기구들, UNEP이라고 하는 UN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에 도움은 되는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고 UN이라는 국제기구 하는 일은 정말 큰 국가 간의 일들 그리고 국제관계에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을 환경이라는 같은 주제의 다른 관점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요만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고 제가 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 조금 다른 관점, 조금 다른 레벨의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JPO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이제 선발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뭐 그 이후까지 해서 4년 정도 UNEP, UN Environment 환경 계획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보다는 제가 선발되었을 때까지 가장 크게 느꼈던 점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뭐 로컬 리크루트먼트에 이제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선발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 하는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뭐 국제기구 취직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시험 봐서 뭐 이렇게 뭐 점수 매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길게 보시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만의 스토리거든요.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잘 아는 뭐 이런 이공계 일들, 뭐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거기서 같은 코어에서 다른 관점을 갖는 일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NGO에서 일하고 있고 NGO에서 또 다른 일로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IT와 관련된 일들로.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는 그거 누가 나한테 딱 물어봤을 때 나는 환경이 너무 좋고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이런 것도 잘하고 여기서도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는 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나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고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되면 어떤 인턴을 하고 어떤 뭐 기업체라든지 어디서 경험을 쌓고 그래서 나는 이 JPO를 통해서 어떤 국제기구에 어떤 주제를 가진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게 쭉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 듣는 사람도 아,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있고 선발하는 사람도 아, 그럼 이 사람 뽑으면 이 일을 정말 잘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자그마한 이제 발자국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가되 자기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거를 정해놓고 생각을 여러 번 해보고 그리고 조금씩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분명히 기회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고백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으신 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안 나가신 거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스토리 라인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서 나는 어느 기구에 가야 되니까 요거를 하기 싫어도 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돼.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다 생기거든요. 국제기구는 정말 UN이란 기구는 정말 큰 기구예요. 정말 방대하고 기구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구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관계된 기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지 해서 이렇게 맞춰서 가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이 시키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게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력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도 조금 더 쉽게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JPO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외교부에서 직접 선발을 해서 이제 보내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국제기구에서 직접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준비하시는 청년들을 뽑는
이제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 경력이 있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다면 뭐 학력이라든지 뭐 꼭 뭐 제2 외국어 점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그런 것만으로도 능력만 보고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고 국제기구 인사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뭐 다른 질문들은 더 나중에 받도록 하겠고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그 이 헤어스타일이나 이 옷 입으신 것이 굉장히 올곧고 딱딱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유머러스하고 또 재밌는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섯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으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보다 더 어떤 이런 열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분위기도 살짝 전환을 할 겸 우리 지구 청년으로 한번 사행시를 한번 지어서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즉석에서 그냥 딱 지목을 하면 그분이 하시고 네 뭐 특별히 점수를 먹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해주시면 바로 상품으로 우리 또 20대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 리스트 1위로 뽑힌 머그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로 뽑혔습니다. 네, 자 우리 그 한번 누구를 한번 우리 먼저 우리 처음에 제가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우리 이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찮으시죠 지구 청년 사행시? 네, 굉장히 재기 발랄하고 재치 있는 사행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 지긋지긋하게 구 구직 활동도 하고 청 청년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년 연초부터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뭔가 이 콘서트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그컵 주세요. 머그컵 어디서? 머그컵 주세요. 연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예, 새 정부 머그컵 가져가세요. 정권이 바뀌어서 네. 더 해도 되죠? 네, 네. 한번 한 명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또 이런 새 정부에 발맞춰서 우리 홍보 담당관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 지금 좀 생각을 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그럼 네. 머그컵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받아가는 또 그 맛도 있잖아. 우리 여기 의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한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영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너 한 건가요?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네. 구! 구름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 청! 청춘의 힘을 다 모아서 저 사행시가 뭔지 모르세요? 이거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머그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지 인터넷에 한번 삼행시 사행시 한번 쳐보시면 사람들이 지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보시고 어떻게 짓는 건지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한번 우리 너 멋진 멘토. 우리 송재희 멘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운을 띄워줄까요? 지금. 구하라. 오. 청청이, 아니다. 네. 청년들이여 구하라. 구하라. 청년들아 구하라. 해외에 나가기를 년 할 수 있어. 자, 그럼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저희 네, 저 년 할 수 있어가 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넌 할 수 있어 였다는 넌 할 수 하필이면 또 여자분을 지목하셔가지고 아니 넌 할 수 있어 였다는 네 넌 넌이죠 네 네 우리 그러면 와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우리 박재현 멘토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서 재밌을 것 같아 다시 해볼까요 지구 청년 구 구해주세요 오 청 청년들만이 년 아 연초부터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네, 네. 연초부터 예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또 희망하셨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사실은 뭐 특별한 의미 일비가 있어서 기대가 있어서 시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네, 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시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아, 이 사고가 굳어요 굉장히 융통성 이런 게 없어지고 대본대로 하고 싶어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아니 근데요 아까 우리 저기 우리 멘토분 한 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주니어로 산다는 거 참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이제 어느덧 기득권에 들어오셨지만 그잖아요. 이제는 이제 기득권이시잖아요.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말이죠. 서류에 사인해주는 입장이 되셨지만 첫 이제 생활을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럼요. 가장 뭐가 가장 또 그 세대는 또 지금보다 조금 덜 유연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그냥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냥 뭐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해서 편할 거라는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어떤 게 제일 힘드셨나요? 그 새로운 직장에 가면 그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어울리고 친해지고 네. 또 친구가 돼가고 이런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 안에서 그랬는데 네. 지구 청년이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네. 더 용기가 있어야지 그런 네. 거를 잘 해가지고 네. 네. 그 지구 청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게 하셨던 그런 위에 상사분 기억 남는 분 계신가요? 아직 현재 퇴직을 안 하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퇴직을 안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있기 때문에. 근데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네, 저 친구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를. 네, 이게 또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제 지구 청년 생각 충분히 하셨죠? 지구 청년 구 구름처럼 청 청년들이 연 연말에는 엄청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엔 힘들었지만 우리 지구청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말에는 네, 행복해지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 참 이렇게 다들 이렇게 갑자기 좀 짓궂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분들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해볼 텐데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스크린에 띄우고 한번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3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네. 네 우리 김혜정 멘토가 좀 먼저 네, 대답해 주시겠어요?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영어로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Well. 네. 글쎄요, 영어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저희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비자를 위한 사실 영어 실력은 영국만 있거든요. 아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은 토익 600점만 넘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뭐 워킹이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배우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10년 넘게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영문학과예요. 저는 그 나름 자신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 막 입국 신서부터 버벅거리고 막 못하는 거예요. 저 되게 충격을 먹고 또 영국 발음이 막 Are you m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요. 뭐 Gypsy my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생활에서 배운 영어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얼마나 잘해야 되냐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가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그 양희수 멘토께서도 뭐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로. 네. 네.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넘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평소에 생활할 때는 내가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또 내가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만 아는 정도라면 그렇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충분히 여러분들 대답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3 두 번째 질문. 네, 해외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뭐 역시 뭐 이거 역시 뭐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 그 김혜진 멘토가 먼저, 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해외 경험이. 네,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뭐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만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내수에만 강한 게 아니라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걸 자기 이제 실제 업무에 잘 활용하고 그런 위기 상황 대처 능력 같은 걸 키울 수 있으니까 또 아까 저희 박 멘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직종을 가든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들한테 셀링 포인트를 하기 참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재윤 멘토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해외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뭐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도 국제기구에서 정말 좋은 포인트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했느냐, 한국에서 했느냐, 이력서 한 줄이 들어가냐 마느냐가 아니고 한국에서 일을 했어도 한국에서 어떤 관련된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음향이 갑자기 조금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좀 뒤에까지 다 들리셨죠? 네, 다행입니다. 네,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다시 말씀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우리 세 번째. 네, 우리 국제기구 인턴 지원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 이게 가장 이게 사실은 뭐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번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혜수 멘토. 네, 먼저. 마이크를, 이 무서운 마이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지원했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고, 지원 모집 공고가 올라올 때 필요한 서류들이 다 나와 있고 필요한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건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원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나의 미래의 목표 또 미래의 비전과 얼마나 관련이 많고 또 이 프로그램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미리 이렇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뭐 한번 즉석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이를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내가 해외 진출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땡땡땡 때문이다. 이걸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현명한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예상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송재희 멘토께서는 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이 해외 진출을 머뭇거리게 되는 건지 혹시라도 뭐 예상되는 대답이 있나요?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이유. 이유. 네. 행복해서? 이미 대한민국이 이미, 행복하게. 이미 예, 네. 만족하고 잘. 아,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해외 진 내가 굳이 이렇게 굳이? 네, 굳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죠. 네. 우리 저기 뭐 여러 가지 뭐 아버지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살 수도 있는데 내가 해외까지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써서 들어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다 쓰신 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내가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이유 이것 때문에 한번 제가 한번 싹 볼게요. 네, 보면은 보자
오, 뒤에 좀 제가 너무 저기 주목을 못한 것 같아서 없다! 내가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것 따윈 없다. 나에게 그런 것 따윈 없다. 없으신가요? 없긴 한데 좀 이제 생각할 것 부분이 많아서 그게 지체되는 거지 망설이진 않는 거. 네, 아 지금 뭐 없다라고 쓰신 분은 한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그 여기 지금 두 분이 똑같은 걸 들었어요. 마치 그 아는 사람인 것처럼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니. 항공료 등등 되게 구체적으로 돈이 없어요 힝 항공료 등등 항공권 네. 아, 네 아니 돈 때문에 진출을 망설이시나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여기 우리 이쪽 학생 돈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냥 저기 돈이 없어서라는 이 걸 쓰신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애둘러 쓰신 분들 계신데 돈 때문이라고 쓰신 분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아니 돈이 뭐가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네네 네, 한번 대답을 네 마이크로 네 해주시죠. 네. 네 무슨 마이크가 어디 가냐? 네. 아. 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안 된다고는 할 순 없죠.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제 워홀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공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싸죠. 영국 가려면. 그리고 정착 비용이 일단 필요하죠. 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직 과정도 필요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원도 살짝 다녔었거든요. 그런 비용 같은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기 보니까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돈이 없어도 도전과 열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외 진출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 어디서 그 외교부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이거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놀 귀를 쫑긋 세우세요. 네. 예, 저 아까 처음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워킹 홀리데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들이 그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 각 사업별로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를 제외하고는 우리 또 외교부에서 여러분들이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기 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한번 다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질문. 외교부에게 바란다.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해서 땡땡땡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 뭐 해당 부처의 그 직원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떠주신 것들은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영상 기록으로도 남으니까요. 저희가 회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걸로 네,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정말 편하게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송지혜 멘토님, 혹시라도 외교부에 바라는 거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네. 외교부요? 네. 외교부 아니더라도 혹시 나라에 바라는 거 있으면, 네. 뭐 저 아름아름 저희가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바라는 것. 나라에 바라는 것. 대한민국. 네. 진짜 얘기해도 돼요? 네.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얘기여도 괜찮나요? 혹시 어떤 성향인지 저한테 얘기 좀 먼저 해주시고 아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이 정권이에요? 그래. 아니 얼마 전에 그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 뭐 이렇게 차선에 서 있는데 전 1, 2차선이 좌회전하는 차선인 줄 알고 2차선에 서 있었어요. 좌회전 했는데 딱 경찰 분께서 잡으시더라고요. 2차선 좌회전 차선 아니었냐고. 아니다. 여기는 직진 차선이다. 벌금을 받는데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나라에 내는 세금이 괜찮더라고요. 기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 전 정부 때는 지금 또 뭐 좀 부족한가 돈이? 지금 거대로 나왔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정부에 외교부에 바라는 거 없습니다. 네,
뭐 이송재 씨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전체 의견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쓰셨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외교부에게 바란다.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그 질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저기 요분한테 한 마이크 한번 줘 보시겠어요? 우리 여기 요분이요, 요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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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확대라는 걸 써 주셨어요. 그 어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신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외교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 보았는데요. 뭐 청년 공공 외교단도 그렇고 합격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국제기구 진출하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많으면 정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쓰게 되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딱 필요한 뭐는 없으시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는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좀 해주시고 또 우리 또 뭐 내 거는 꼭 이건 좀 외교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뭐 내용은 안 보이는데 네 제일 뒤에 계신 분 우리 선생님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네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자 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되나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외교부에게 바란다. 총 네 가지를 적어주셨어요. 1. 보조금 및 지원금. 2. 가산점. 3. 멘토링. 4. SNS. 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인 뭐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보여드렸다는 걸 확인을. 네. 요게 필요하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네 우리 네 뒤에 남성분 네 외교부에게 바란다. 저는 주변에 워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네. 그 국가에서 기피하는 직종으로 많이 가는 케이스를 봤어요. 정육점에 좀 육체적인 노동이 좀 많이 필요한.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외국어가 딸려서 그런 네.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그러면은 뭐 안타깝지만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외국에 가서 뭐 인턴,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일도 하면서 결국엔 공부도 하겠다는 네. 거니까. 일을 할 때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한인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월드잡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너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뭐 한두 기업 올라오고 대부분 미주랑 캐나다에만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네. 이제 외교부 쪽에서 해외로 나가 있는 한인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 홈페이지로 모으고 이들이 이제 구인 광고를 낼 때도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한눈에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그 워홀을 갈 때 조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그 한국 청년들이 기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실 때 우리 홍보 담당님께서 고개를 연신 끄덕이셨습니다. 네, 이거는 적극 정말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능력과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서 너무 그런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면 사실 공부로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점을 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쓰신 종이 있잖아요. 버리지 마시고요. 외교부에게 바라는 바라는 점 모아서 이따가 나가실 때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정말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구청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또 다양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의 의견이 남겨지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멘토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편안하게. 네, 우리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저쪽에 우리 하얀색 옷을 입으신 네 우리 아리따운 우리 학생분 질문해 주시죠. 저는 네. 그 워홀 갔다 오신 네 김혜정
멘토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주변에 친구들이 워홀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영국 워홀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뭐, 그리고 영국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많이 하는지 가게 되면,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영국 워홀 진짜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호주에 비해서는 정말 생긴 지 몇 년 안 됐고요. 그래서 정보도 많이 없어서 사실 지원자가 많진 않아요. 매년 1,000명 정도 뽑긴 하지만 정말 저도 하반기에 될 만큼, 하반기는 추가 모집이거든요. 하반기에 될 만큼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호주를 가면 농장이나 뭐 되게 고된 노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좀 꾀가 있나 약간 그런 걸 가기 싫더라고요. 뭔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을 선택하게 됐는데, 보통 영국에서 많이 하시는 일들은 카페잡이나 서비스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언어 소통만 되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쉽게 배울 수 있는 직업이라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좀 특이하게 저는 런던이 아니고 맨체스터로 갔잖아요. 런던에는 한국 워홀러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맨체스터에서는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저 포함해서 딱 두 명이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만큼 좀 힘들었는데, 한국인이 없는데 가보는 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되게 외국인들한테만 정말 둘러싸여서 사는 그런 삶도 언어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고요. 일단은 언어적으로 많이 느는 거랑, 그리고 버블티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좀 특이하게 버블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사업, 이런 외국인이 하는 그 대만에서 온 프랜차이즈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 와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이잖아요. 그들한테도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멘토님께서는 굉장히 사고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그 버블티 좋아하거든요. 그 메이커. 네. 보라색 제일 좋아하는데. 아, 맛있는데.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궁금한 게, 근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어때요? 영국하고 이 한국하고? 정말 달라요. 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르바이트 제도가 좀 달라요. 저희 학생들이 알바를 할 때는 이제 보통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주말이면 주말 알바, 평일이면 평일 알바,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이렇게 했고, 거기 사정이 생기면 못 사냐면 넌 펑크 이런 식으로 해서 혼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스케줄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보내요. 보스한테 보내서 로케이트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유동성 있어요. 나는 이때 이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 되고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때 해주세요 하면 스케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유동적이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일도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고, 또 너무 시간이 딱 얽매이지 않다 보니까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그렇게 막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얘기만 듣고 보면은 일하는 근무 요건이 훨씬 더 되게 네.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탑스타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뭐 CF 촬영 일정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언제 되고 언제 안 되고 딱 보내면은 그쪽에서 딱딱딱 잡아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걸 아직 탑이 아니어가지고. 네. 저도 들었어요. 옆에서 구경했거든요 한번.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행사 시간도 막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빨개지려고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언젠간 네 탑이 되면 네 밤에 한번 이거 제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을 듣고 있을 때요. 네. 우리 또 질문. 네. 우리 뒤에 저기 혹시 저기 뭐 모자 쓰신 우리 나이키. 네. 모자 쓰신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멘토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영국에서. 네. 그 해외 이제 영국에서 이제 워홀을 하셨는데 이제 긍정적인 케이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긍정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 안 좋은 케이스도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그 맨체스터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는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뭐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영국에 가셨을 때 꼭 갔으면 하는 그런 관광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그 멘토분들 전부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지내는 데 있어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자질이나 노력해야 할 점, 함양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뭐 기자 생활하세요? 아, 아닙니다. 네, 네,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해외 생활을 다 성공리에 마치고 또 혹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인데 주위에 쉽게 얘기해서 좀 망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네,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망했다기보다는 적응을 잘 못해서 돌아간 친구는 봤어요. 저희가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본머스라는 지방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뭐 서브웨이에서 일을 했었어요. 서브웨이에서 일을 하면서 그 친구는 목표가 여행이어가지고 투잡을 하면서 이제 막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하고 나니까 다시 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일 친구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가서 일하는 곳에 갔는데 본머스는 사실 되게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없었나 봐요. 또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또래만 원래 또래를 만나면 더 가깝게 지내질 수 있고 되게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약간 꿀팁이라면 또래 친구를 가서 사귀는 거. 또 맨체스터가 대학교 도시예요. 그래서 어딜 가서 일을 하던 대학생들을 금방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어쨌든 워홀이 좀 신분이 불안정한 건 사실이에요. 학생에 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아예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사실. 근데 학생들이랑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약간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같이 놀러 가도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뭐 관광하는 영수 아 관광지? 네. 제가 영국은 거의 다 돌아서 봤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굉장히 그 중북부 지방에 아주 시골인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시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세요. 거기 가시면 정말 영국의 그 정통 그런 걸 되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정통 그런 영국의 약간 정말 그 막 소설에서 나오는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풍경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나 음식들 이런 걸 좀 네.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저 양희수 멘토가 해외 생활이나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뭔가 그런 게 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탐험심이랑 독립심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나 혼자 잘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이상한 자부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남들이 안 가본 나라에 갔다 와서 아 여기는 나밖에 안 가봤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좀 잘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뭐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성공리에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면은 확실히 어쨌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가서 적응하는 적응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 네, 우리 저기 네 여서 우리 여성분 네, 네 빨간색 네, 네, 네 질문해 주시죠. 그 초급 전문 그 JPO 하고 나시고 나서 네. 2년 뒤에 뭐 계약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잡 오퍼라든지 뭐 본인 상 아니고 다른 JPO를 하신 분들에게는 뭐 그런 일이 없었는지. 왜 돌아오시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후에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가 봐요. 네. 네, 그래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지원이 나오고요. 외교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립해야 돼요. 스스로 독립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계약을 찾아서 그 기구에서 계속 연장을 한다거나 다른 잡 오퍼를 찾아서 떠나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2년이란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JPO를 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3년까지 해주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4년까지 보장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능력도 쌓고 경험도 쌓아서 이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년까지만 이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연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 연장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건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교부에 바란다. 예, 말씀하세요. 네.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으면 그게 네. 이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조금만 더 연장할 수 있으면 그런 이제 리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네. 하시겠지만 네. 그런 점이 있었고 저는 다시 왜 돌아왔느냐 한 4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저는 계속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고 네. 뭐 국제기구 한번 갔다고 평생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계속 해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 같이 청년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도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됐나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네, 우리 뒤에 우리 질문하신 분 저 옆쪽에 계신 우리 네. 아, 안녕하세요. 저도 그 박재윤 멘토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JPO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는 이제 기업체에 취직을 하셨다가 JPO를 보신 거라고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제 보통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취직 후에도 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응시 자격 자체는 여기 보니까 그냥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라고만 돼 있는데 그렇게 취직 후에도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 대학원 이제 뭐 졸업할 때쯤에 보통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뭐 주변에서 이제 보셨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어떤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학사로 이제 지원 자격이 변경이 되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석사가 이제 미니멈이었고 하지만 저랑 이제 같이 선발된 사람들을 뒤돌아보면 웬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발이 됐어요. 걔 중에는 이제 학사, 석사만 딱 졸업하고 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런 걸 보완할 만한. 그래서 그 국제기구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체랑 좀 달라서 이렇게 누가 뽑히면 뭐 사수가 있어서 뭘 가르쳐주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적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회사 경험도 한 번도 없는데 조직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동안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가 와서 일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JPO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꼭 적어도 1년, 2년, 많으면 3년까지 경험, 사회 경험을 해보고 가는 게 한 번 도전해서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활동들 뭐 인턴이라든지 동호회 활동 어디 가서 뭐 모임장을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보완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이 학생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네, 네 질문 해주세요. 네, 편안하게. 네, 저는 그 양희수 멘토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중남미 지역 기구를 이렇게 파견 나갔다 오셨는데 그 외교부에서 파견 보내는 기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국제 기구로 지역 기구로 나가셨는지 그리고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지랑 네네. 그리고 또 중남미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치안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위험하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네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우선 이베로 아메리카 기구라는 기구로 다녀왔는데요. 그 기구는 사무국은 스페인에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그 정말 거의 모든 국가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교육 관련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중남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맡았던 일은 보통 저는
보통 그 지역 사무소에서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를 이제 정 직원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거의 했던 일은 필드에 나가서 담당하는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한 달에 한 2주 정도씩 계속 그 온두라스 내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어는 사실 저는 자격증은 따로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스페인어를 배웠었고,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는 멕시코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말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책도 읽어보려고 하고 하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남미에 정말 그래도 꽤 다양한 국가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저한테 어떤 그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막 모험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역설적이게 제가 엄청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 파견을 나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대사관 분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분들께서 이제 생활 지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서 중남미 국가들 여행했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해가 지기 전에 호텔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저 혼자만의 이렇게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지켰는데 정말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꼭 하면 정말 안전한 곳에서 다쳐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반드시 안 하시기를 바라겠고, 네,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또 스페인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는 돼야겠죠. 네, 그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네, 아마 그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들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관계로 마음껏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행사가 딜레이가 안 되고 말이죠. 제 시간에 끝나는 이런 행사는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제일 앞에 자리해 주신 분께서 해주시죠. 네. 많은 멘토님들께서 해외 진출하게 된 이유가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꼽아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해외에 간다는 게 그만큼 불확실성도 크고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또 행복해지셨는지, 정말 해외 진출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정말 장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혜진 멘토님께서 지금 잠깐 딴 생각하신 것 같으니까 불시에 제가 한번 솔직히 딴 생각 좀 하셨죠? 아니, 솔직하게. 아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으면서 예전 일 생각을 하면서 어떤가요? 가장 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정말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저 인도에 있는 이제 UN의 여러 가지 봉사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연애사가 힘들고, 지금 이렇게 주니어 레벨로 일하고 있는데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수랑도 문제가 있고 사람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걸 배웠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좀 내가 너무 내로하게 삶을 보는 게 아닌가, 좀 시선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어떤 직장 어떤 상사와의 어떤 관계가 되게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그냥 뭐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좀 피부에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있었었나요? 일이 있었다기보단 이 탑다운이라는 게 외국이면 없겠지? 아니면 국제기구면 탑다운이 없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브로커에서 똑같고요. 아니 어디선가 이게 딸랑딸랑 잘해야 되고 좀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좋고 절대 적을 만들지 않는 거. 전 되게 솔직한 편이고 표정에 다 모든 감정들이 드러나는데, 좀 더 프로페셔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캄다운 할 수 있는 능력, 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방법,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방법,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저도 해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해외 이렇게 특히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직장 상사에게 막 고성도 지르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의견을 강력하게 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딱딱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외에도 똑같이 비슷합니다. 네. 직장 상사에게 고성을 지를 일은 없죠. 들었습니다. 아까 뭐 저한테 직접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같이 회의하고 그럴 때 또 응급 상황이고 있고 할 거 그러니까 그 헤드의 성향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헤드가 말고 이제 후배가 네. 상사에게 소리 지를 일이 있나요 혹시? 그건 없죠 아예. 네, 똑같이 그... 거기도 그냥 상사만 네. 지를 수 있는 특권인 거죠? Yes man, 뭐 yes 이렇게 하기 좋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스마일.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제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막 직장생활 힘든 거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뭐 후배들 어떤 뭐 뒷이야기 같은 걸 저한테 많이 해요. 그럼 제가 근데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계실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든 또 내가 어떤 선의를 베풀어야 또 그것이 또 돌아온다는 아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귀중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네 우리 뒤에 우리 네 우리 뒤에 저 남성분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네, 손 드신 우리 티셔츠 입고 하야 네네네네네. 네, 저희가 잘 못 찾아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멘토님한테 네네네.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네네. 너무 질문만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해외 나간 목적이 어떻게 되셨는지랑 그거를 이렇게 얻으셨는지 그리고. 더 잊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요. 아까 전에 막 어원도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까 전 질문 같은 거에서 봐도 자금이나 막 그런 것도 문제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는데 어학원도 제가 가격 같은 것도 봤는데 네. 외국 특히 아시안권 말고 다른 해외권은 그 어학원 비용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만만치 않고 거기에다 정착하는 데 비용 아까 말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초기 정착 그런 비용은 얼마 정도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대충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이 사실 물가도 비싸고 독일이나 이런 다른 뭐 유럽 국가들보다는 가서 좀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인가요? 아니면 편견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있는데 어떤가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편견이에요. 편견인가? 그게 정말 네. 제가 가서 첫 번째로 깨진 편견이었는데 네. 영국 하면 되게 물가 비싸고 막 네. 살인적인 집값 막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런던만 그렇습니다. 런던만 그렇고요. 네. 그 런던에서도 생활 물가는 정말 우리나라보다 싸요. 식료품 같은 거. 집에서 요리를 해 먹거나 하는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고요. 생각보다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요. 진짜 맨체스터는 집값도 저희 월세 내는 거랑 비슷하고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어학원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영어는 좀 딸리는데 혼자는 의지가 없고 어학원 다녀야겠다 알아보는데 한국 기업에서 나가 있는 어학원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인터넷 찾으면 다 그런 거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런 어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현지의 어학원. 현지에서 영국인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영어 학원 같은 거죠. 그런 거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재정적인 부분이 저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맨체스터 제일 싼 어학원을 찾다 보니까 그런 어학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국에 가 있는 뭐 그런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너무 부담스럽고 하다 보면은 그 로컬 학원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고 실제로 영국인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쓰시는지를 더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목적 말씀하셨나요? 목적은 저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4학년 맞이하기 전에 뭔가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나 이제 곧 취업해야 되나? 취업 준비해야 되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휴학을 그냥 해버렸어요. 아, 안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해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미인대도 나가고 방송 출연도 해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도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아 그래 내가 약간 해외 가서 막연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래 한번 해외 나가보자 해서 이제 워킹을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영문과다 보니까 영어가 제일 일단 목표가 컸죠. 목표가 크고 아, 문학 작품 이런 거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기심 그 배경이 영국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고 제일 컸던 목적이 사실은 언어적인 부분이었어요. 영어라도 제대로 마스터하고 오자라고 했는데 사실 성공했나요? 라고 하면은 네 라고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7, 80%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루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배우다 보면 더 배우고 싶고 더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의사소통은 다 하죠. 하지만 그래도 약간 뭐 전문적인 용어라던가 뭐 비즈니스 영어 이런 걸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크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너무 목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시면 더 많이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있는 게 우리 김혜정 멘토하고 가장 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질문이 좀 많이 몰렸는데 뭐 오늘 열일하셨습니다 혼자. 네,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스텝 또 밟을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나머지 우리 멘토분들이 하신 것들이 또 잊고 지나갔던 것들이 아마 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고요. 우리 다섯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다들 뭐 이렇게 앞에 물 한 병 놔두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실세 없이 또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저도 사실은 그냥 지구 청년 토크 콘서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거를 시도시도 받았을 때는 사실은 뭐 큰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뭐 사실 해외에 나가는 일이 아니더라도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또 많이 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또 다시 한번 또 어떤 청년의 그런 열정 같은 것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외교부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에 또 귀를 또 열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 지구청년 웹사이트 여러분들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또 남겨주시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교부 주소를 알려주면서 사서함 130-103으로 우편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도 우리 옛날에 방송 끝나고 많이 했잖아요. 혹시라도 뭐 자기는 나는 정말 우편으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밑에 우편 번호 신주소 구주소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편을 통해서 자필로 또 보내주시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강압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희망자에 한해서 사진 촬영 우리 멘토분들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찍어야 네 되겠죠? 네, 두 팀으로 나눌까요? 네, 그러면 우리 그 가운데 경계선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계신 분들만 먼저 나와서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상 치우고요. 네. 아니 정말 저는 막 질문도 더 하고 막 직구게 막 인터뷰도 하고 싶은데 말씀을 정말 다들 쉴 새 없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이렇게 뭐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실 일이 없으실 텐데, 오늘 유독 정말 우리 다섯 분 다 열성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혜정 멘토하고 우리 송지혜 멘토 딱 서 있으니까 시상식 같아요. 네, 네, 나 오세요. 네, 네, 우리 나오세요. 네, 예, 네, 네, 나오세요. 이거 강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사진 촬영이 너무 정말 치가 떨리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찍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 뭐 강압적인 거 아니니까요. 네, 다 같이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개인적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보이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셔도 좋고요. 네. 네.
울고 싶지 않아. 울고 네. 싶지 않아. 네. 제가 지구청년 하면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청년!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 네, 우리 하트 한번. 네.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찍으신 분들에 한해서 또 나와서 찍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편안하게 나와서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네, 나오세요. 네. 네,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